전방의 선수들이 맞아 들어갑니다. 네. 이제 초록색 발이 맞아 가고 자 여기서 조금 좀 길었고 방향도 확 맞춘 것 같아요. 작년 정기전은 사실 그 전에 2022년도에 이제 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복세 칼을 갈았고 더군다나 이제 종합전적이 2승 2패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축구부의 어떤 마지막 그 결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모교 감독으로서 그리고 정기전에 꼭 이기고 싶었고 여러 가지가 겹쳤던 그 작년의 고연전 정기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몇 년 동안 계속 고연전에서 패배를 했다고 들었었는데 그 승리로 인해서 또 몇 년 동안의 그런 결과를 또 뒤집기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2승 2패로 이렇게 온 상황이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축구부가 했던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고 또 그 기세를 이어서 오늘 이번 이제 최초 3연패라고 하더라고 이번에 우승하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흐름이 생긴 것 같아요. 이제 축에는 물론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고 하지만은 정기전을 준비하는 성향도 성격도 짙기 때문에 부상 선수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의 전술을 노출을 안 시키면서 할 수 있으면은 좀 좋은 성과 뭐 욕심이죠 사실 욕심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이상은 바라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부상 없이 추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그러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날씨도 덥고 하니까 미들 지역에서 조금 더 볼 소유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고요. 공격으로 나갔을 때 원샷 원킬 이런 결정력 이러면서 조금 최대한의 체력 안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좀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상대가 저희한테 실점을 안 하려고 많은 수비를 후방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비를 좀 깨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앞에 숫자가 많음으로써 뒤에가 좀 약해졌을 때 상대가 그 역습을 노리는 걸 대비한 훈련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항상 연세대학교에 대한 어떤 전력 파악에 대해서는 뭐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그쪽에 세우고 있고 선수들의 동향도 살피고 있고 또 이제 분명한 것은 연세대도 봄에보다는 훨씬 지금 전력이 안정세로 들어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봄보다는 여름, 가을이 되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기량이 좀 발전하고 또 체력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세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연세대 정도면은 그 정도는 항상 갖추고 있는 전력의 팀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정기전에서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고연전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연대 그 전력 분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우리 팀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것은 학생 선수들인데 어찌됐든 고학년 좀 위주로 했고 근데 그런 어떤 내가 2004년 전에 들어왔을 때 지금 1학년 선수들이 그때에 비하면 지금 보면은 아주 뭐 경기력도 좋아졌고 개인 기량도 발전했고 특히 체력이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어떤 4학년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정말 안정되고 체력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정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우리 팀의 장점이라고 봅니다. 뭐 튀는 골 넣고 뭐 앞에서 공격수들은 많은 관심을 받지만은 그 뒤에서 뭐 민준이나 뭐 찬이, 용승이 이런 선수들은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저희를 받쳐주는 입장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숨은 주역인 것 같습니다. 항상 힘듭니다. 정기전은 뭐 언제 하더라도 저 100%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경기이고 또 단판 승부이고 여러 가지로 뭐 변수가 많은 축구 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하지만 올해 우리 축구가 정말 정기전을 또 잘 준비해야 되는 분명한 명제가 있다는 게 우리 고연전에서 정기전에서 3연패 한 적이 없었고 어찌되었든 축구가 마지막에 승리를
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종합전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게 축구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뭐 우리에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뭐 연대가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앞서 있다는 것을 경기를 통해 증명하고 싶고 또 이제 연세대가 너무 못하면은 고연전의 그런 스페셜한 그 긴장감이 없잖아요. 서로가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정기 고연전에서 만나면 더 재미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더 상위 클래스가 만나는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대가 좀 잘하길 네, 응원합니다. 일단 우리 고연전에서 우리 이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수비가 실수 안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진들이 좀 호흡을 잘 넣어줄 거다. 그리고 경험이 지금 정기전 경험이 연대보다는 훨씬 뛴 선수들이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긴장하지 않고 제대로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만 제대로만 펼쳐준다라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런 어떤 긴장감 없이 자기 경기만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. 아직 뛰어보지 못한 후배들은 그런 감정을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이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되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양날의 검이 있다 생각을 해요. 정말 이겼을 때는 정말 많은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은 졌을 때는 정말 그 비극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팀 서로가 믿고 항상 제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할 뿐이고 그리고 동료들과 좋은 결과를 위해 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개인적인 골이나 뭐 어시스트도 좋고 뭐 승리도 너무 좋지만은 이제 좋은 흐름을 또 후배들한테 남겨줌으로써 이제 다음 세대가 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어요. 고려대학교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다. 내가 이런 학교를 다녔었고 졸업했고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를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쏟는 시선은 다른 학교 출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좋은 학교에서 조금 더 하니까 더 많은 영광이 나한테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고려대학교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 대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고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학교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베풀어주고 있지 않는가. 인생에 있어서 큰 그 힘이 되어준 그런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내 스스로의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목이다.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정말 멋지게 좋은 모습으로 고려대학교 감독으로서 어떤 마무리를 짓고 싶은 거죠. 종합 우승 플러스 축구 승리로 고향 종합운동장에 또 한번 빨간색으로 좀 불들게 하겠습니다. 조금 답답한 마음이에요. 빨리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답답함이 있고 뭐 솔직히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. 왜냐면 무대인데 그분들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부담은 솔직히 안 가지는 것 같고 그 무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약간 설레요. 그런 마음 뿐입니다. 이미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는 대회를 가서 저희가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